홍익인간 한 6, 7천 년 전에 우리의 전통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된 동기가 애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쓰기 전에 국부론의 사상체계, 가치관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그런 도덕감정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고 우리나라는 뭐 훨씬 영국보다 역사도 토인비는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은 우리나라가 역사가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상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뻗득 떠올라가지고선 그걸 좀 공부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홍익인간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국제경제학하고 미시경제학하고 경제학 원론을 30년 정도 가르쳤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홍익국부론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쓴 또는 번역한 책 이게 목록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에 비해서 대변혁을 맞습니다. 조직의 틀이 수요자 중심으로 의사결정 방식의 틀이 감성의 지배는 운의 지배로 또 부의 창조 방식이 패시브 인컴으로 네트워크의 틀이 초연결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이한 2013년에 The Accidental Superpower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지정학과 인구통계학 및 쉐일혁명을 기반으로 미국의 초강력 패권이 수백 년 지속될 것이지만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여 년 동안 세계 질서를 규정했던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함께 무질서의 시대가 오고 중국의 부상을 가늠케 한 그런 조건들이 몰락하고 있다, 허물어지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계사적 변혁과 위기의 시기에는 다면적이고 총체적 사고를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개인, 기업, 국가는 그가 황금기를 막기 위해서는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 정신을 일깨워야 하고 여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것이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그러한 것으로 건국을 1945년에 했는데 이때 전 국민이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봉건체제와의 단절, 식민지 시대의 여러 가지와 단절을 통해서 새 국민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이때 새롭게 제시된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인적자본의 근본적 사성은 홍익인간으로 이것이 동서양의 철학적 개념은 물론 유교의 인, 기독교의 박애정신, 불교의 자비심과 살통하에서 대한민국의 상생발전 정신과 절 인류의 공동체 사상으로도 손상이 없다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체제, 어느 이론도 단점이 없는 그런 이론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당성을 얻고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면 두터운 증산층 소비가 다시 경제성장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홍익인간 정신이 우리 경제발전틀을 적용시키게 되면 정신자원을 발현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깃털이 돼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논문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발전틀에 걸맞는 사고의 틀과 발전 정신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역사들은 왜곡, 조작 뭐 이렇게 해가서 가는데 그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자전입니다. 자전.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전을 중심으로 그것의 소전에 따른 자연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에 따른 사소 조작, 파기, 왜곡, 해석으로 홍익인간이 지나치게 미흡하게 여태까지 해석되거나 경시돼 왔는데 이 자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홍익인간에 대한 근본적 인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홍익인간의 인가를 좀 보게 되면 뭐 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넓은 홍으로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익, 여기 익을 보게 되면 익은 물수, 저 위에 있는 게 물수고 그 밑에 있는 게 받침대로 있는 게 그런 명자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익자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받침대가 있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서 그릇 위로 흘러 넘치는 그런 형상에서 넘칠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일이라고 쓸 때 삼수변이 있는 익자와 같은데 옛날 그 훈음이 같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익으로 더할 익과 넘칠 일에 두뇌에 훈음이 있는데 넘쳐 흐른다 하게 되면은 홍익인간의 의미가 넓고 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넘쳐 메마른 것을 적시고 해가를 풀어주는 것은 결국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생물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홍익인간이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이익이 된다. 그거에서 도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간과 인은 보통 동일시하는데 인간은 삼라만상의 대명사로서 속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칠 일로 해석하게 되면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의미도 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좀 보게 되면은 홍익인간에 또 유래가 있는데 홍익인간 유래가 여태까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아문에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유래를 밝혔습니다. 홍익인간은 단군 세기에
제 단군 내 제3대 왕 가륵에서 그분의 치적을 저기 한 것이 홍도 익중 주 133자인데 그 중에서 홍도 익중 주 인간을 단어화한 문안입니다. 그거는 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가 아니라 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홍익인간의 이념, 수칙을 내가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먼저 보게 되면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우주관, 윤리관, 가치관을 나타내고 그걸 넓을 일로, 넘칠 일로 해석을 해서 하게 되면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서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 신시개천 지도의 내용을 압축한 개념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자의 도와 피치자의 도로 이분되어 있고, 따라서 홍익인간은 도의 구현이 목적이지 국리민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국리민복은 복본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과실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부가 배달의 삼륜도로 임금은 임금도여야 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일 여섯 번째 합일사상이고 일곱 번째가 개척정신과 기술혁신의 동기가 된 정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칙을 제가 노출했는데요. 태백일서 환국봉기 환단고기 환단고기에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익인간에 나오는 절을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념과고 수칙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백성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체제다. 둘째, 친소무별. 이건 뭐 제가 해석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하무등. 이것도 아마 해석을 제가 안 하셔도 여기 있는 선생님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남녀평권, 노소분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 저기 진서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백성 스스로 화평과 안락을 누리며 도리에 따른다는 것. 일곱 번째가 병을 제거하고 원을 풀어주며 다친 자를 돕고 기우는 사람과 약자를 구제하게 되면 된다. 이게 선정 목표이자 현대 결과이며 현대 복지 행정의 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공 후사하는 겁니다. 결리 사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홉 번째, 법과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교화되도록 하여서 대동사상과 사회 동포사상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번째, 환국 오훈도 이 수칙에 성신불의, 경근불태, 염의불음, 효순불의, 겸하불투, 단군 세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수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에 따른 분업과 대우를 강조해서 계층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마찰로 야기된 부적합한 정책이나 정치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국민 통합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보통 제세 이화라는 거하고 같이 통상 쓰이는데 제세 이화는 홍익인간의 사명을 갖고 인간 세상에 머무르며 각자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고 문명인으로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체라면 제세 이화는 용이라 할 수 있고 마치 사유재산권 보정이 몸통인 자본주의라는 수레와 영리 추구와 자유 경쟁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이 친해서 홍익인간은 숙이, 제세이간은 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인 조화를 떠난 도통과 홍익인간은 없다. 도통은 제세이화하여 천지광명환인의 큰 이상을 이 세상에 이루는 홍익인간의 통일하는 겁니다. 천지는 우리가 개천절의 개천으로 시작해서 개인, 개지와 하나로 될 때 이루어지는데 개천은 하늘에서 성인을 보내서 만물을 창조하고 갖들이는 거고 거의 개인, 개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 제왕운기에 그 홍익인간 저기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실종돼서 망각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가 굉장히 문명국으로 금사활자로 대량 인쇄한 사사 경전이 많은데 이거를 주위에 있는 명, 왜, 이래 탈취, 소실, 왜곡, 위조됐고 동이 문화가 그들보다 우월하며 안 됐기 때문에 소실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도 금속활자를 말지어로 최대의 문명국이라면 역성혁명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초 고려의 찬란한 문화 역사에 관한 자료가 말살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 환단학회에서 그 세조가 그 수서령을 내려가지고선 많은 역사서를 불살랐다 하는 것은 이미 얘기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번 그 회의에서도 이 중국과 일본이 우리 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명단조차 확보하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홍익인간이 다시 등장하는 게 언제냐 하면 대종교 경전의 신사기와 1911년 개연수 선생께서 편찬한 환단곡입니다. 이땐 민족 전책성을 정립하라고 했는데 순체오 지도로 이루어진 단군민족주의 운동은 민족 전책성을 정립하고 단군 건국과 상고사의 부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재등장하기 홍익인간이 대등장했는데 좌우 사상적 계급적 대립을 통합하고 새로운 발전된 민족국가상에 의해 민족의 결속을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제국주의 침략을 격퇴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선설할 수 있는 필수적 기본 요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이 다시 부각됐고 1941년 해방이 되면서 민재 안재홍은 신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시대는 고조선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계승한 민족 고유의 다사리 사상을 출발점으로 보고 식민사학을 극복하려고 하였고 신민족주의가 한민족 이념에 근거해서 당시 극좌우 이념보다 훨씬 우월한 보편적 가치임을 증명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계로 대중공센 만민공화의 원칙을 주장하고 이것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정식으로 체결해 교육법 제1조에 홍익인간을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한다고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또 헌법 전문이 문장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헌법 전문이 문장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헌법 전문이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관나게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래서 명신을 안 했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홍익인간이 정신이 거기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왜 1948년이 건국의 의지 되는가? 첫째, 제가 생각하기엔 새 국민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뭐 이렇게 망각됐던 홍익인간 이념을 되살려서 우리의 민족 정신으로 환기시켰다. 그 다음에 교육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게 1997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2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건국 이념인데 우리가 고조선을 이어받는다 그러는데 고조선의 가치관, 우주관이면서 윤리관이고 건국 이념, 통치 이념, 정치 이념, 교육 이념, 예, 그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물려받았다.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이야 확실하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다시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 통치, 정치, 교육, 윤리 이념의 근간이다. 그다음에 그걸 교육법, 또 1997년에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로 명시를 했고 헌법 전문에도 행간에 딸려있다. 두 번째, 이기주의, 향락주의를 거부합니다. 원래 홍익인간은 인본주의인데 요즘은 뭐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홍익인간에서 얘기하는 인본주의하고는 좀 많습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 목적 가치를 저해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속성을 지녀서 이기주의, 향락주의를 거부하고 홍익인간은 공동체를 우선합니다. 넷째, 자유주의, 평화주의, 공동체주의를 추구하고 다섯 번째, 소통과 통합의 사회를 의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식, 정신, 인정, 의사, 정보, 일자리, 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 흐름이라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와 갑을의 대립과 막힘이 없는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요? 일월무사조 제세이와, 이건 뭐 일월무사조라는 건 햇빛이 사사로이 비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공후사의 윤리보험을 제시하고 여덟 번째, 인간 세상에 널리 인간 세상에 도를 넘치게 해서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다. 아홉 번째, 도와 자연의 물, 흐름처럼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생산과 교육 활동을 주장한다. 열 번째, 일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하는 것을 홍익인간은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홍익인간은 한국적 인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배달국부터 이어온 한민족 고유 공동체 사상이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에서 저기 한 게 전인교육을 하는데요.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홍익인간이라면서 전인교육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역량과 국민의 자질, 민주국가, 인류 공회의 이상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인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일곱 개 근본 교육 방침이
건전한 실체와 견인 물류 아래 기백, 애국의 저의 독립성과 인류의 평화의 기회, 그 다음에 세계 문화 창조 발전의 공헌, 창의적 활동과 합리적 생활, 자유와 책임 및 신의와 협동, 심미적 정서 함양과 여가의 현명한 상황, 건실한 경제 생활. 이게 지금으로도 어디에다 내놔도, 세계 어디에다 놔도 이거보다 더 훌륭한 방침을 우리가 도출할 수 어려울 것입니다. 홍익 인간상. 첫째, 지도자는 공공적 이익을 추구한 자기 등 따숩고 배불르자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적인 소양의 전략가고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전략가는 우유 창출 최대를 고안하는 사람이고 소선과 대선이 있는데 홍익인간은 대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선은 비정해야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가치 지향점은 인간중심적 사상, 공동체주의, 현세주의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와 아주 잘 조화가 된다. 제가 어느 나라든지 비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전이 뭔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대답하신 선생님 혹시 미국의 비전은 뭐냐? 예? Liberty. 자유, life, 생명, 그 다음에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행복 추구권, 이 세 개가 미국의 비전입니다. 이걸 작동하게 하는 그러면 체계가 뭐냐? 국부론이에요. 미국의 그 비전을 작동하게 만드는 장치, 그게 1976년 미국의 독립기념함이라고 같은 날 제작된 국부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선진국들은 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전이 어떠냐? 기적의 대한민국 역대의 경제 기적을 이룬 비밀은 이렇게 아홉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전 과제는 이렇게 지금 저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한국은 지금 4대 강국 사이에 생존해야 하며 평화는 전쟁 속의 평화입니다. 비전은 그럼 뭐냐? 불평등을 막지 않고 발전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홍익경제발전모형이라고 제가 모형을 홍익국부론에서 제시를 했고 자유민주 시장경제, 잘 살아보세, 신진경제 달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새 비전으로는 제가 기본 이념을 홍익인간 이념, 핵심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 목표 인류 선진국인 부민덕국. 근데 꿈에 그리는 미래, 이 대한민국의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관행문에서 2030년 국민소득 5만 달러로 제시했어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8만 1천 달러, 요거 2050년에, 그 다음에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2012년에 한국이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제1,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경제발전의 핵심은 지금 인적자본입니다. 그래서 그 1990년 세계은행이 발견한 인간개발보고서는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자산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은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모형을 홍익경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자께는 죄송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